I walk in like, how do you do? I need a little liquor in me just to set the mood. And I don't mean to be rude or even act a fool. I just do a little better with an attitude. So, ricky dicky dicky tum tum, sticky icky like it's bubble yum. Getting some, going dumb. Maybe we'll shut it down and party like you turn at 21. Trouble gets loud, it's on the tip of your tongue. A son of a gun, we get. 안녕하세요. 금면허 경영스타의 문다입니다. 오늘은 저 혼자 처장님 없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곳이 어디냐면요. 바로 갑천 서울랜드인데요. 오늘 이곳에서 바로 국내 최대 EDM 페스티벌, 월드 DJ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오늘 저희가 모신 분은요. BEPC 탄젠트의 김은상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월드 DJ 페스티벌하는 BEPC 탄젠트 대표 김은성입니다. 월드 DJ 페스티벌 말고도 다양한 EDM 페스티벌을 하고 있잖아요. 예. BEPC 탄젠트는 그렇다면 페스티벌 전문 대행사인가요? 뭐라고 설명하죠? 저희는 페스티벌도 하고 있고, 네. 콘서트도 하고 있고, 뭐 대형 이벤트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광고 마케팅도 하고 있는, 그리고 아티스트도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종합 엔터테인먼트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러면 김은상 대표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양력을 알아왔습니다. 양력부터 좀 소개를 드릴게요. 예. 시 탄젠트의 김은상 대표님은요, 2003년부터 대표직을 맡아오고 계시고요. 각종 페스티벌과 그리고 기업 행사, 콘서트 하나만 꿈꾸가도 돼요? 네. 저희가 대표 IP가 네. 월드 DJ 페스티벌, 네. 그리고 서울 파크 뮤직 페스티벌이 두 번째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서울 파크 뮤직 페스티벌, 그리고 네네. 그다음에 스트라이크 뮤직 페스티벌, 그리고 네. 그다음에 S2O, 그리고 청춘 페스티벌, 그리고 월드 카운트다운 이렇게 네. 나가야 되는데 그럼 순서가... 한번 소개해 주시죠. 아니 대표적인. 저는 말 못해요. 제가 어떻게 해요. 지금 말씀하신 이런 페스티벌과 그리고 기업 행사, 콘서트 등의 총 감독이자 총 연출을 주도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약간 페스티벌 역사를 만들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지 않으세요? 아니 저보다 훨씬 선배님들 많으세요. 네. 원래 그런 페스티벌에 관심 많으셨어요? 원래는 음악했었는데 네. 어렸을 때부터 음악했었는데 실패했죠. 그러니까 실패하고 뭐 연주도 하고 음악도 만들고 네. 그런 걸 했었는데 사실 실패해서 네. 이쪽 일은 하고 싶은데 뭐 다르게 할 거 없나 하고 오다 보니까 네. 음악인으로서는 재능이 안 돼서 실패했는데 이쪽에는 좀 재능이 있었어요. 연출자로 시작을 했어요. 연출자로 네. 네. 그렇다면 이 연출 일을 해오면서 이게 다양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좀 핵심적인 문제? 뭐 예전에는 연출을 많이 하고 지금도 연출을 하지만 제작을 더 많이 하는데 사실 이런 행사를 하면은 제일 어려운 게 너무 많죠. 근데 지금은 베뉴 렌탈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서울 근교에 아니면 서울시 내에 네. 이렇게 대형 공연장이 이제는 좀 없어졌어요. 그러네요. 원래는 잠실 주경기장에서 보통 하지 네, 않았나요? 맞아요. 네. 이제 리노베이션 하고 있어서 네. 네. 당분간은 이제 잠실 주경기장을 못 쓸 것 같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또 중요한 게 교통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접근성. 그렇죠. 이게 버스 네네. 같은 거로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철이 좀 다녀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한테는 되게 즐거운 음악이거든요. 네. 근데 어떤 분들한테 이거는 소음일 수도 있기 때문에 민원이라든지 그런 네. 소음 문제, 그리고 교통의 문제, 그리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되다 보니까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가 최적이라고 생각을 했죠. 서울랜드. 당분간은 네. 앞으로 그럼 서울랜드에서 계속 좀 페스티벌이 열리겠네요. 서울랜드에서 많이 할 것 같기는 그쵸. 해요. 그렇죠. 올해 실제로 저도 워낙 페스티벌 많이 알아 이제 일정을 미리 다 보고 왔어요. 근데 오늘부터 3일간 열리는 월드팬 외에도 S2O 코리아도 이곳에서 열리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대형 페스티벌들 이곳에서 여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선 서울랜드에서는 S2O 코리아 그리고 월드지 페스티벌 요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올림픽공원에서 이제 서울 파크뮤직 페스티벌도 있고 그 외에 이제 서울권을 벗어나서 뭐 부산에서도 월드페 부산을 했었고 네. 그리고 지금 아직 발표하진 않았는데 이제 요거 나갈 때 좀 발표하겠네요. 그렇죠. 월드페 보령도 하고 있고요. 머드축제 그러니까요. 네. 제가 쓱 들었는데 월드페 원래 서울에서만 하잖아요. 네. 올해 처음으로 부산에서 열렸고 네. 그리고 또 보령이 써있길래 저는 네. 보령 제가 하는 게 머드축제 맞아요. 맞죠? 그때 폐막식 마지막 날이에요. 보령을 택한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제가 보령을 택한 것보다 보령이 저희를 택했죠. 정말요? 네. 그 보령시에서 네. 머드축제를 조금 더 붐업시키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페스티벌 중에서 네. 저희 월드페를 택해주셔가지고 저는 거짓말하시는 줄 알았어요. 보령 머드축제랑 과연 월드페가 네. 어울릴까? 약간 뭔가 이질적이긴 해요.
그리고 기자님 이디엠 페스티벌 많이 가보셨잖아요. 거의 다 갔죠. 이디엠 페스티벌은 네. 자본주의의 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게 과연 보령에서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시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놀랬죠, 사실은. 보령에서 월드페 외에도 올해 3개나 행사를 준비하시잖아요. 네. 나머지들 어쨌든 3개면 서울에서 지금 준비하신 것만큼의 이제 정말 많은 것들을 하는데 네. 다양한 지자체에서 이런 제안들이 왔을 것 같아요. 사실 보령시 네. 외에도 네. 보령을 그래도 대표님이 택했던 이유가 있다는 거. 해변에서 주는 해변에서 네. 주는 그리고 좀 약간 멋있음 네. 그리고 월드페는 원래는 지금은 이제 한국보다는 네. 해외에 더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는 해요. 근데 한국에서 만약에 해야 된다 그러면은 좀 상징성 있는 곳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서울 외에 부산을 택했는데 네. 반응이 좀 어땠어요? 부산이요? 네. 너무 핫했죠 사실. 울컥했어요 사실. 아 정말요? 네. 부산에선 처음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 이 서울에서 이 공연을 즐기기 위해서 정말 지방에서 많은 분들이 올라오거든요. 맞아요. 아마 오늘부터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 근처 숙소가 꽉 찰 것 같은데 맞아요. 부산은 또 그런 매력이 있겠네요. 그렇죠. 부산에서 하니까 네. 아 이제 그렇게 올라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고생하시면서 그러니까요. 올라오는지 저도 알겠더라고요. 제주에서 오고 해외에서 오고. 맞아요. 이번에 특히나 해외에서 많이 오셨거든요. 해외에서. 네. 해외 고객? 관람객? 네. 어느 정도나 됐을까요? 원래는 그 기존에는 한 10% 내외였어요. 10%도 굉장히 많다고 느껴져요. 거의 만 명 수준인 거죠. 네. 사실은. 근데 지금은 한 20%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20%? 네. 그렇다면 뭔가 이제 외국인마저 좋아하는 우리 정통 K-POP 아니죠? K-EDM 페스티벌의 시초인데 해외로도 나갈 계획이 있으세요? 아 지금 뭐 그 코로나 이전부터 사실 계약이 돼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국가들이 있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사실 못 나갔었어요. 이제 그거를 나가게 되는 거고 사실 이름 때문에 주는 그리고 네. 저희가 이제 월드 DJ 페스티벌이 사실 많이 성장을 해가지고 해외 관광객이 우리도 열어줘 이렇게 하게 해서 해외에서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공연 라이센스를 갖고 가는 게 국내에서는 네. 국내 공연업계에서는 거의 최초 아닌가요? 페스티벌 IP로는? 네, 최초라고 말하기에는 사실 기존에 있는 선배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회사에서도 그런 걸 준비하거나 많이 나가 있는 것도 사실은 있어요. K-POP 시장만 해도 페스티벌 이름 달고 하는 거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최초는 아닌데 이게 대규모로 나가게 되는 것들이 예전보다는 확실히 커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디 국가 먼저 좀 진출을 계획하고 계세요? 지금 계약되어 있는 국가들이 아시아 있고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미주. 미주? 네. 아직 미국. 유럽은 안 갔어요. 아 이게 유럽을 가야 약간 EDM의 본고장을 뚫었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네. 저희가 되게 많이 발전했지만 아시아에서는 네. 분명히 꽤 인지도가 높은 유명한 페스티벌이 맞아요. 근데 맞아요. 아직 글로벌에서는 더 성장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그럼 앞으로의 목표가 약간 본고장을 뚫는 거? 그런 게 될까요? 저는 뭐 목표로 따지면은 해외도 많이 나가고 뭐 이런 네. 것도 있겠지만 너무 즐겁잖아요. 누군가를 좀 행복하게 해주고 그러니까요. 누군가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다는 직업이 별로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그러네요. 일을 그러니까 네. 좋은 사람들과 오래오래 같이 하고 싶기는 해요. 그렇다면 해외 진출도 진출인데 국내에서도 사업을 확장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뭐 K-POP 페스티벌을 준비하시고 계시다고. 네, 맞아요. K-POP 페스티벌이라고 하면 이런 느낌인 건가요? 어떻게 좀 진행이 돼요? 약간 K-POP의 월드페 버전? K-POP의 월드페 버전. 네. 이렇게 드넓은 광장에 모두가 이제 음악을 틀고 즐기는 느낌인 거예요? 그런 거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K-POP이 나간다는 거는 그냥 팝 뮤직이 나가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뮤직과 컬처가 같이 나간다는 거예요. 뮤직과 컬처가 같이 나간다. 컬처는 그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공연 시간이 길어지면은 계속 공연만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보통 콘서트 하면 2시간, 3시간 하거든요. 그렇죠. 페스티벌 한 8시간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중간에 밥도 먹어야 되고 네. 그리고 뭐 화장실도 가야 그렇죠. 되고 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화장도 고쳐야 되고 네. 그러면은 다양하게 할 게 필요하죠. 주변에 있는 K-컬처, K-뷰티, K-패션, K-코스메틱 이게 다 같이 가는 거거든요. 종합 콘텐츠거든요. 오늘도 보니까 갤럭시가 지금 이렇게 있어요. 메인 스폰서 같은데 그렇다면 해외 진출할 때 국내 기업과의 그런 콜라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하시고 계시겠어요? 티켓 판매 수익으로만은 이거의 BEP를 못 맞춰요. 네네. 그게 스폰서십?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저희의 그 수익을 창출하는 구간이기도 한데 이렇게 네. 혹시가 이렇게 들어와서 정말 깜짝 고마운 놀랐어요. 분이시죠 저희한테.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게 그렇다면 꿀팁 같은 거? 페스티벌에 올 때 뭐 의상이나 아니면 뭐 준비물 아니면 어떤 즐기기 위한 마인드셋 뭐가 있을까요? 이 월드페를 오기 위해서 진짜 6개월, 1년 전부터 준비하세요. 어? 다이어트하고 운동하시고 네. 그리고 그날 뭐 입을까 맞아요. 누구랑 같이 갈까 고민하시고 맞아요. 또 그날은 아티스트가 주인공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공이더라고요. 네네네. 네. 페스티벌 가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사진 찍어요. 사진. 이날 하루만큼은 아티스트가 주인공이 아니고 내가 주인공이라는 생각으로 가장 네. 젊고 아름다운 날을 기억되는 네. 날로 네. 오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이 주인공이 되는 날. 네. 사실 저도 페스티벌 가기 전에 한 달 전부터는 다이어트를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주변에 정말 이렇게 저 같은 친구들이 많긴 한데 그렇다면 EDM 페스티벌 저는 주변에 제 워낙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하지만 대중적이라고 평가하세요? 예, 저는 대중적인 것 같아요. 한국 시장은 되게 K-POP이 되게 강한 시장이에요. 네. 그리고 미국 시장은 팝 시장도 되게 강한 시장이고요. 근데 예전에는 락 페스티벌도 되게 많았고 약간 시대의 흐름 따라가지고 그 시대에서 좋아하는 뮤직 장르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페스티벌 흐름을, 세계적인 페스티벌 흐름을 보면은 네. EDM 페스티벌이 되게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더 많이 늘어나고. 그쵸. 앞으로 그러면 이 EDM의 전성기 얼마나 더 간다고 보세요? EDM이 사실은 네.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의 약자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음악을 만드는데 예전엔 실제 실연을 하고 막 그렇게 많이 만드는데 지금은 이제 미디로 만들고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으로 많이 만들기 때문에 오래 갈 것 같아요. 오래 간다. 많이 노력하려고 합니다. 뭔가 장단기 목표로 할 게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고 누군가를 즐겁게 해주고 누군가를 감동을 줄 수 있는 직업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지금 사실 지금 네. 이 상황이 너무 네. 감사해서 장기적인 계획이라 그러면은 네.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네. 그냥 오랫동안 일하고 싶어요. 이렇게 공연을 한번 하면 뭐 매출은 회당 어느 정도나 좀 발생이 될까요? 이건 대입인가요? 그냥 100억 플러스 알파? 아, 100억 가량. 네. 그럼 1년에 이런 대규모 페스티벌 몇 개나 하시죠? 저희가 페스티벌은 네. 브랜드 페스티벌 포함해서 한 20개 내외 정도 만들고 있고요. 그러면 연매출이 대략 어느 정도나? 기자님한테만 살짝 따로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월드 DJ 페스티벌은 네. 저희가 아까 얘기는 했지만 이 중에서 제일 큰 페스티벌이고 곱하기 20? 뭐 이렇게 네.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 아까 단순 수치로 계산해서 직접 듣고 싶었는데 네. 자, 시청자분들의 판단에 맡길게요. 비즈 탄젠트는 A 계열사 맞죠? 네, 맞아요. 그렇다면 뭔가 아무래도 엔터에 강한 회사인데 E&M이나 그룹과의 뭔가 콜라보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시너지를 좀 내고 계세요? 제가 2019년도 5월에 네. 제 지분의 일부를 이제 E&M에다가 파는 거죠. 네. 물론 저도 같이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2019년 5월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 뒤에 조금 있다가 코로나 터졌어요. 하필. 그렇죠. 맞아요. 끝난 게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사실 지금까지는 준비를 되게 많이 시작하고 E&M과의 협업을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코로나 때문에 없었는데 지금부터 하는 것들이 많이 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하나 흘려주신다면? E&M은 네. K-POP에도 되게 강하고 뮤직 파트도 되게 강하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 회사에 월드 K-POP 페스티벌이라고 있어요. 네. E&M의 도움도 많이 받고 있고요. 네. 같이 해외에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월드 K-POP 페스티벌이 E&M과 협업해서 나가는 거예요? 한국 메인먼트 연합하고 협업인데 네. E&M도 이쪽에 경험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K-POP 페스티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싱가포르, 뭐 마카오 주요 그리고 미주까지 열릴 예정인데 뭔가 맛배기로 국내에서도 고령에서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네. 고령에서는 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라인업 누가 나올까요? 라인업은 아직 공개 전이라서 말씀은 비밀인가요? 못 드리고요. 그래도 예. 정말 유명한 분들이 나오시나요? 많은 분들이 나와요. 많은 분들이 나와요. 예. 시간이 길다 보니까 네. 얘기했듯이 그냥 콘서트 2시간, 3시간짜리 아니고 한 8시간 정도 하는. 그러면 아티스트는 밝힐 수 없지만 몇 팀 정도가 나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 20팀 이상 나오고 20팀? 네, 20팀 정도 나오고 있을 네. 것 같아요. 20팀 적어도 30분 이상씩 공연을 하는 건데 뭐 짧은 뭐 그렇게 되고 좀 긴 팀도 있을 거고 네. 그래서 뭐 라이징 스타들도 있을 거고 네. 좀 이제 뜨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아마 월디페의 K-POP 네.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그날을 위해 또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사실 발표를 안 해가지고 네, 기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시는데 저희가 아직 대외적으로 발표를 안 해가지고 네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됐네요. 오늘 저희가 첫 방송입니다. 네네. 월드 K-POP 페스티벌.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해외 바이어들이 많이 올 것 같아요. 아 그렇겠구나. 해외 바이어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네. 저희 월드 K-POP 페스티벌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유망한 아티스트들이 있다는 걸 그분들한테 보여주고 K-POP이 해외로 진출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만 조금 궁금했던 거는 EDM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좀 대중적인 음악이 됐잖아요. 네. 근데 K-POP이라고 하는 건 아직 그 이제 한국어에 익숙한 분들도 많지만 그거에 아직 어쨌든 익숙하지 않은 분들 그리고 한국 음악에 대해서 아직은 좀 낯설어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한류 대중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한국 음악? 저희가 지금 아까 뭐 미주 얘기하셨고 아시아 얘기하셨는데 또 남미도 한 3개국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남미. 예, 네. 정말 K-POP의 인기는 생각하시는 것보다 상상 이상으로 되게 높아요. K-POP의 매력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대표님이 판단하시는. 음악도 좋고. 네. 그러니까 음악 외에 뭐 춤이라든지 이런 것도 좋지만 그 나라의 팬들한테는 약간 워너비 같은 스타들이더라고요. EDM 페스티벌이라서 저도 물론 DJ들을 정말 프로듀스님들을 정말 좋아하지만 뭐 그들의 착장이나 뭐 그들의 뭐 이걸 팔로우하거나 따라하거나 그러진 맞아요. 않거든요. 맞아요. 그런 문에서 다양한 문화에 좀 전파를 시킬 수 있다. 예. 그런 아이콘이 될 수 있다. 그럼 거꾸로 그 페이크업 페스티벌을 통해서 좀 육성되는 새로운 아티스트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신진 아티스트 발굴 이런 것도 계획하고 계실까요? 그건 저희 역할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요? 아니고, 네. 사실 그거를 전문으로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성장하고 싶은 거죠. 우리나라의 K-POP 스타들의 육성 네. 시스템이 너무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동안 비대면 공연이 활성화가 됐었어요. 맞아요. 저도 그때 라이브로 봤습니다. 그렇다면 엔데믹을 맞아서 이런 비대면 공연은 그럼 없어질까요? 이 시장은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이거는 이제 한국 시장만 보면은 안 돼요. 글로벌 시장도 같이 봐야 되는데 요즘에 혹시 VR 공연들 보신 적 있으세요? VR 공연이요? 나 한 번 본 적 있어요. 진짜 공연장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돌리니까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정말 앞으로 튀어나왔다고 하고 XR도 마찬가지고 약간 엔데믹이 되니까 그쪽에 대한 관심이 약간은 사라져서 그렇지 요즘에 메타버스라든지 VR이라든지 XR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의 발전 속도가 엄청 빨라요. 시간이 지나면은 네. 해외 사례들 보면 그래요. 저희는 월드패를 보기 위해서 1년을 사람들이 기다린다고 그랬죠. 네네. 월드패를 가상의 공간에서 만들어서 보시려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지금은 네. 관객들하고의 일방적인 우리가 공연을 잘 만들어서 네. 보여준다가 아니고 관객들하고 소통해야 되고 그들이 먼저 무대도 볼 수 있고 그 안에서 뭔가를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콘텐츠로 메타버스라든지 VR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 좋은 콘텐츠거든요. 이게 결합되고 있어요. 네네. 오히려 그 시장은 앞으로 커질 거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거죠. 같이 발전할 것 같아요. 같이 동시에. 오늘 역시 그렇게 좀 생중계가 되나요? 예, VR이나? 생중계 됩니다. 아, 그렇죠. VR은 아니고 네. 이번에 생중계가 됩니다. 생중계가 되고 집에서 누워서도 즐길 수 있는 월드패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만 네. 그분들이 그 영상 보고 내일 오시는 거예요. 이거는 또 다른 얘기인데요. 사실 티켓 가격에 대한 얘기도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뭐 저는 사실은 이 티켓 값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1인이지만 네. 좀 과도하다, 비싸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나라의 이런 EDM 페스티벌 티켓은 해외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 가격이에요. 아, 저렴한 편이네요. 저렴한 편이에요. 물론 이제 라인업도 좀 다를 수도 있고 좀 저렴한 편인데 이게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전에 비교했을 때 얼마? 그 전에 비교했을 때 얼마? 사실 이런 건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티켓을 솔드아웃 시켜도 아티스트 개런티를 못 충당하는 세대에 온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구나. 근데 지금 사실 내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얘기 많잖아요. 맞습니다. 네. 사실 정말 인건비도 되게 네. 많이 올랐고 자재비라든지 올랐고 모든 게 되게 많이 올랐는데 그 중에서 티켓값은 좀 덜 올랐죠. 더 올리고 싶어도 못 올려요. 왜냐면은 가격 저항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진짜요? 처음에 사시면은 엄청 쌉니다. 앞으로 시청자분들은 미리 겨울에 12월에 구매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올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계신데 가장 큰 고충? 그렇다면 그걸 좀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지 그런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실 이 일 자체가 사실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저는 사고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고가 없었으면 좋겠다. 네, 저희 뭐 페스티벌이나 뿐만 아니고 다른 페스티벌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 모든 분들한테 사고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모두의 안녕을. 네, 네. 제가 이거 하면서 작년에 그 이태원 참사 때 네. 저희가 스트라이크 뮤직 페스티벌이라고 주경기장에 사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공연을 제가 취소해버리고 환불 했어요. 아예 취소하셨어요? 네. 지금 국가적인 재난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여기서 풍악을 올리고 이런 게 맞나. 작년 월드패 때도 그때 비가 되게 많이 와가지고 수혜로 좀 돌아가신 분들이 계셨어요. 제가 거기서 불꽃놀이라고 화약을 쏘가지고 폭죽을 터뜨리는 게 맞나라는 네. 그런 걸 없애버렸어요. 이거는 저는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코로나도 무서웠지만 사실은 그런 사고들이 없어야지 저희가 일하는 보람이 네. 있는데 사실 제가 만약에 그때 그 페스티벌을 열었다 그러면은 저희 손실하고는 별개로 그럼요. 손가락 받고 지탄받을 거예요. 이건 네. 누군가한테 되게 소중한 직업이거든요. 저희 여기 월드 페스티벌이 1,500명이 넘어요. 직원이요? 스텝들이. 스텝만 네. 1,500명? 여기에 네. 관계되어 있는 관계 매출도 되게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그분들 다 누군가의 가정이고 누군가의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일하니까 너네는 하지 말아야 돼 이런 거를 강요하는 안 하면은 저희 회사가 망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게 더 커요. 저희가 실력이 부족해서 아니면 네. 저희가 일을 못 해가지고 어려워지는 것과 상관이 없는데 뭐 해외의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아니면 어떤 상사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거를 못 하게 되면은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제 바람은 제발 올해는 안전하게 안녕하길 그러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다면 안전 결론적으로는 페스티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고 그 다음에도 안전이고 또 안전이겠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은성 대표님과 제가 여기 월드피 현장에 와서 영광이네요. 저는 항상 한 번도 안 빠지고 정말 다 왔어요. 매해를 즐거운 얘기들 잘 나눠봤습니다. 오늘 서울랜드 와서 BEPC 탄젠트 김은성 대표님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